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띠비입니다. 아니 여기에 왜 다시 나타났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능력연구소 끝난 거를 기념을 해서 외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캐릭터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속마음이나 비하인드 이야기 같은 거 좀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저희 또 팬아트를 그려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정말 감사한 분들. 그분들의 작품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고고씽!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인터뷰어 저희 초초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초능력 연구소에서 그 투시 능력을 맡은 초초우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귀요미 이런 거 맡았다고 할까봐 조금 걱정했거든요. 아, 알았다고. 자, 앉아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잠깐만, 지금 또 딸꾹질 증세가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자, 간단하게 일단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네. 아니 그 텔레파시 하다가 딸꾹질 하셨었잖아요. 그때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 딸꾹질을 한번 하면은 그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런 좀 타이... 방금은 약간 트름한 것 같은데? 이거 딸꾹질 맞나요? 아니에요. 비디오 판도... 트름 아닙니다. 흑! 이런 것 같은데? 알았어. 자, 그러면 간단한 다른 질문. 네, 죄송합니다. 일로 오세요. 네, 혹시 초우님은 초능력 연구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화나 뭐 장면이나 그런 게 있나요? 기억에 남는 화는 역시 네. 네. 마지막 화가 아닐까요? 아, 왜죠? 마지막에 제가 딱 언니! 먼저 올라가! 날 두고! 했을 때 진짜 완전 감동짱이었죠. 감동짱이었다고요? 네. 마지막에 약간 주저했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랬었나? 어쩔 수 없지. 언니, 여기 잠깐 숨어있어. 내가 간다. 그래? 야, 빨리 가. 시간 없어. 나 혼자 그냥 들어가갖고. 아니,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초우님은 본인 초능력에 평소 만족하셨나요? 아, 제가 그 조금 센 초능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거 렉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 딸꾹질 하는 거거든요. 투시 능력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뜰 언니 몰래 제가 바주카포를 항상 가지고 왔어요. 야 바주카포 너 진짜. 그러면은 언제쯤 나올까 네.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눈치를 보다 그때 바주카포를 딱 쏜 거죠. 그러면은 초우님은 다른 능력을 갖게 되면 바주카포 능력을 받으실 건가요? 저 막 센 거 여튼 막 센 거 강한 거 막 센 거 강한 거 보초파처럼 염력이라든지 염력. 그러면은 바주카포 얘기가 나온 김에 초우님에게 바주카포란 힘! 명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초우님 그럼 마지막으로 초능력 연구소 끝났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초능력 연구소가 긴 회차를 마치고 끝이 났는데요. 다음 스토리 장편은 무엇이 될지 기대해 주실. 그냥 가는 거. 야, 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인터뷰는 초초우님이셨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보러 가보죠. 고고씽! 자, 그러면은 다음 인터뷰어 각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시죠. 저기 뭐야? 방청객이 있네. 나오세요. 이거 클릭이 안 돼. 나오세요. 네. 바빠요. 빨리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아, 바빠요. 진짜 눈여 쓰기 전에 빨리 말해요. 무슨 용건이요, 이거? 아니, 진짜 이분이. 아, 여튼 각별님도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초능력 연구소에서 시간 능력을 맡고 있는 각별이었습니다. 아, 네. 아, 나 진짜 쟤 때문에 큰일 났네. 저기요, 방청객님. 리액은 적당히 해주세요. 여튼 네. 이제 초능력연구소가 끝나서 하는 말인데 네, 연구소 아니, 연구소에 왜 처음에 안 들어오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처럼 금수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래야지. 아, 시간 능력 하나 있다고 이렇게 연구소에 가둬놓고 훈련시켜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금수저 타령하네. 네. 그러면 혹시 각별님은 그 시간 능력 써가지고 되돌리기 해서 뭐 먹었던 음식 다시 먹고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수연이라면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배고파져서 귀찮아요. 아 다시 배고파지는 거 귀찮아 싫다고요? 네. 그러면은 먹으면 됐지 왜 또 먹어요? 다른 능력은 갖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초능력 중에? 다른 능력? 로또 맞는 능력?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매주 로또 맞는 능력. 오. 제 내보낼까? 죽이면 안 돼요? 아, 예,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조심해 주세요. 나가셨네요. 알아서.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할게요. 나에게 초능력 네. 연구소란? 나에게 초능력 연구소란? 감옥. 내 여행을 막은 감옥. 아버지의 불레. 네, 자, 여러분. 각별일까지 마. 제가 어디서 하는 거야? 자, 각별님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나 진짜 저 둘은 진짜 끝까지 자연해. 자, 다음 고고싱.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연다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저기요, 거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연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게 다예요? 야, 너네 내쫓기 전에 조용히 해. 한 세 번 말하면 리액션 한 번 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네. 연다 교수님 소개가 안녕하세요가 다예요? 아, 저는 예. 연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자, 여기 내보내 주세요. 쟤네 좀. 내보내세요. 너 돈 내고 들어왔어. 왜 재밌는데? 아, 여튼 연다 교수님 또 굉장히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셨죠. 초능력. 근데 연다 교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니시죠? 아, 전 초능력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죠. 아,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연다 교수님이 초능력을 얻게 된다면 어떤 걸 얻고 싶으세요? 아, 저는 판을 나는 거. 오. 판을 나눠서 뭐 하시게요? 외국 여행 가려고. 뭐야? 비행기값 너무 비싸. 아, 네네네. 하늘을 날면 더 다양한 것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네요. 어쨌든 그 연다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도티님이 초능력을 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누군가한테 받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누가 줬었습니까? 도대체. 아, 그거는 아 제인이란 분이 줬는데, 아 그때 말하기론 더 큰 성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야, 그 사진을 제인 언니가 줬었대. 그때부터 이미 왜? 아, 저한테 왜 와요? 죄송합니다. 방청객 여기 돈 내고 온짤. 흥분해가지고 네. 아, 제인 언니가 줬었군요. 아, 그럼 혹시 연다 교수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뭐 화가 있을까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예. 제가 그때 사무실에서 제가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초라는 사람이 와서 그때요? 화냈던 거? 어흠.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 어흠. 근데 저렇게 무서워하니까 한 대씩 때릴까? 야, 왜 때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다 교수님도 끝에는 저희 도와주시고 요즘 좋은 일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여신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연다 교수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이번에는 사이키의 리더였죠. 저희 라더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문제로 오케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초능력 연구소의 최종 보스. 네. 사이키의 최종 보스 라더입니다. 아, 여기 야 조용히 해봐. 소니아가 라더님 저는 언제나 라더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데요. 아직까지도 아이고. 아주 대단하네요. 당연한 거죠 뭐. 아이, 네. 저기요 질문 좀 할게요. 이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 뭡니까 근데? 방청객이요, 방청객. 아, 그렇습니까? 아유, 라더님 요즘 그 감옥 생활은 즐거우신가요?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자, 감옥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침 무조건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점호를 하고요. 네.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예. 그 다음에 그 일을 줘요. 청소 같은 걸 안 하면 때려요. 되게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진짜 갔다 온 줄 알겠어. 누가 보면 뭐 진짜 가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 뭐라고? 라더님 그러면은 그 당신 부하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나요?
뭐 다 잡혀 있죠 뭐. 아 게다가 그 여기 있네요. 꿀병들이라 하죠. 간부들 여기서 간부들. 어 솔직히 네. 그 얘네들은 다 쓸모없는 애들이었어요. 왜요? 그냥 그 얘 빼고 다 쓸모없어. 아 너무했어. 진짜로 도움이 된 적이 없어.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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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하고요. 어쨌든 라더님 그럼 혹시 라더님이 다른 초능력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근데 마인드 컨트롤 진짜 좋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만 쓰면 사기라서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다른 네. 거 쓰고 싶다면 네. 좀 얼음 쓰는 초능력? 아 리벳 거? 아~ 네 그리고 그 얼음 쓰는 초능력이 진짜 잘만 하면 시간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그러면 라다님에게 마지막으로 초능력 연구소란? 초능력 연구소? 네 적들. 아, 어쨌든 여러분, 자 라더님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시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다시 감옥으로 가면 돼요? 네, 가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라더님까지 만나봤는데 지금 PD 분들이 여기 지금 사이키가 왔다고 해서 파워풀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야 그만 써. 그럼 다음 또 만나보러 가시죠. 고고씽. 자 여러분 이번에 이 핑크핑크한 방을 보니까 이번엔 코아네요. 코아님 들어와주세요. 핑크 잠들이지. 아 코아님 안녕하십니까. 하이. 네, 저기 리액션들은 그냥 약간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래 네. 모습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네요. 야 돌아와. 원래 모습이 뭐였지? 내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귀여운 거 있잖아 귀여운 거. 이거 귀여운 거? 아니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 아 헤헤헤헤헤. 아 저쪽에서 누가 나나 한 것 같은데. 네 코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요? 그냥 평소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죠.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러면은 코아님 혹시 요즘도 뭐 밖에서 도둑질 하시거나. 죄송합니다. 뭡니까 이거 잠들에 수선된 장지갑. 야 죄송합니다. 야 너 진짜 너 큰일난다. 근데 너 연구소에서 생활할 때 아니면은 미션 수행할 때 막 맨날 도망간다고 했잖아. 네. 그때 진짜 도망가려고 하신 건가요? 진짜 그냥 마인크래프트 끄고 컴퓨터 끄고 그럴래 했어요. 이거는 오 할 게 아닌데. 그러셨구나. 그럼 코아님은 평소에 본인 그 능력에 굉장히 그 만족하셨죠? 제 초능력이요? 예. 아 근데 좀 만족은 했는데 예. 예, 하나가 좀 더 생겼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어떤 거예요? 분신술. 분신술? 어. 오. 그러면은 평소 코아님 능력 자랑 좀 해보세요. 어떨 때 제일 좋은가요? 튈 때. 이런 거. 엔진 할 때.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야. 야. 그리고 다른 사람 몸으로 일부러 용암에 빠져들 때. 야. 그 코아님 마지막으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초능력 연구소 씬이나 뭐 화. 이런 거 있나요? 저는 1화가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처음 수능연구소 처음에? 왜요? 그때가 시작이었지 나의 고생이. 야 진짜 끝까지 그러네. 아유 네 여튼 코아님 요즘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가세요 이제. 내 지갑 네, 다시 훔치지 말고. 그 지갑 다시 돌려줘야죠. 내가 훔친 건데. 그래요 나중에 찾아간다. 찾아간다 나중에. 잘가 안녕. 네 여러분 어느새 제 지갑이 사라져 있었네요. 그 방청객님들. 네. 자 그럼 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죠. 고고씽. 자 여기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많은 걸 보니까 수연이 잠깐만 여기 용룡이도 있는데. 와 수연님 나와주세요. 아니 왜 제 저기 있어. 이리 와. 아니 왜 발광하고 계세요. 야, 너 지금은 그거 아니야.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아주 얘네들이랑 잘 지내고 있죠. 아, 용룡이. 동물들 너무 많나. 아, 용룡이도 있네요. 네. 예, 용룡이도 있어요. 네, 그, 고양이들 요즘 네 마리나 키우신다고. 예. 예, 자랑 좀 해주세요, 고양이들. 요즘 애들이 화장실을 응아 이 화장실에 있어도 온 건데.
그 있잖아요. 우리 초능력 연구소에서 그 냠냠 거리던 그 돼지, 꼬마 돼지. 아, 그 돼지. 네, 네 기억나네. 그 꿀꿀이의 지능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애가 똑똑하긴 한데 네. IQ가 네. 100점 만점에 근접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꿀꿀이를 네. 연기한 그 재혁이는 어떤가요 평소에? 아 그분 얘기한 거 아니었나요? 아, IQ가 아니. 100점 만점에 근접했어요. 아 진짜요? 아 예예 어, 예. 사람인데 그러니까 100점 어. 아. 어. 자 그러면 수현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그 뭐 신이나 화가 있나요? 아 저는 얘네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그 앵무새랑 얘기할 때. 아 앵무새 탄 닭 네, 같았던 그, 앵무새야 앵무새야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 밍밍이? 어? 아, 아 그래? 응?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어, 수현님은 네. 동물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이 질문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그 능력을 뭐 딴 걸 얻을 수 있다면? 어... 지금 능력도 훨씬 좋긴 하지만 네 뭐 굳이 딴 걸 얻는다면 네 어... 시간 되돌리는 거 해가지고 먹는 거 다시 막 하려고 하지. 아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러면은 다시 어... 텔레포트? 왜? 왜 텔레포트? 그냥 걷기 귀찮아서? 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안님에게 초능력 연구소란 초능력 연구소란 네. 오 용용이다 용용이다 아이 네 여기 지금 양양이도 와, 엄청 많고 수현이 양양이 수현이는 참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해. 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자 시끄러우니까. 에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유 여기 방이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럼 바로 모셔보자. 토치님 나오세요. 뭐 안녕하세요. 아 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역시 공중부양이 네. 짱이죠. 아, 네. 아까 여기 옆에 방청객이 좀 많았는데 다 갔네요. 이제 피곤한가? 아, 그래요? 네. 네. 뭐 우리 둘이 단둘이 네. 얘기하죠. 여기 뜨고 뜨는 게 좀 힘들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여튼 도티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었죠, 초능력 연구소에서. 그 제가 주인공 아니었나요? 제가 주인공이죠. 저는 그동안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 아 뭐야 나 갈래. 아 오케이 주인공 다 끝난. 아 오케이. 네 그럼 도티님도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초능력 연구소에 마지막으로 그 오셨잖아요. 어 그쵸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소감이나. 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어? 네? 왜 나의 능력을 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어, 위험하잖아요. 어? 도티님 능력이 그 능력을 사용하면 자꾸 기운만 빠지고. 어 아, 처음에 그... 그랬는데 아, 적응되니까 네. 좋더라고요. 네네. 아 처음에 되게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연기파셨네요. 아니, 좋아했어요. 아 네. 아이 좋았죠. 근데 여기 또 막 도티님 원래 그 연구소에 있을 때 방도 다 띄어져 있었잖아요. 네. 가구가. 그쵸. 근데 굳이 오늘도 이렇게 다 띄어놔야 됐나요? 어 멋있잖아요. 별로 멋있지 않. 정신 없는데. 그 뭔가 특별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떠있던 방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나갈래. 알았어. 특별한 도티님 잠깐만요. 그렇죠. 특별하죠. 그 있잖아요. 네. 아, 얼굴 잘 안 보이네. 얼굴이. 아, 네. 아, 됐다. 왜 우리 집에 누가 부셔요? 아, 아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티님이 기억에 남는 네. 초능력 연구소 회차나 아니면은 신. 네. 뭐가 있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코아랑 저랑 네. 둘이 전투를 하던 신이 있어요. 어, 언제요? 어. 코아가 시선을 끌고 잠들로 변신해가지고 아, 그 마지막 회였나? 마지막 회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게 NG가 어마무시하게 났거든요. 아 그랬죠. 네, 막 네. 카메라 문제도 있고 막 애들도 안 뜨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네. 그 연출이 되게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야 리베 내가 잡혔는데 미키 코아! 지금이다! 아 염동녀! 오! 가자! 아, 빨리 도망가! 가자 조용! 가자 조용! 네, 뭔가 제가 주인공이 진짜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막 띄우고 공격하고. 아 약간 주인공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그러면은 도티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네. 초능력 연구소란? 나에게 초능력 연구소란 내가 주인공이었던 콘텐츠. 자 여러분 마지막은 저거든요. 이제 인터뷰. 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예.
야야야 왜 눕냐? 너 왜 누워? 아, 왜, 아, 왜 눕냐고 아, 아, 자 아. 여러분 빨리 그 초능력 쓰기 전에 빨리 가죠 빨리 가죠 도망간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할 차례인데요 제가 무효의 초능력이라고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이게 뭐야? 생겼다! 생겼다리 생겼다! 네 여튼 여러분 이렇게 딱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제가 자문자답을 할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 무효화의 초능력을 얻었을 때 되게 이게 사실 잘 못 쓰면 별로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되게 생소한 초능력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하드캐리 하드캐리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라더를 라더야 이겼지롱 아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 제인 연구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솔직히 제인 연구원, 제인 언니는 처음에 굉장히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는데 그 리베랑 접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조금 긴가민가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결혼해! 결혼해! 자, 마지막에 이제 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화는 역시 마지막 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 화에 이제 라더와의 전투? 굉장히 떨렸거든요. 지금 저기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저 주인공이었지. 예, 그 마지막에 그 저기요 마지막에 제 초능력을 이제 초월해가지고 뭔가 다른 능력을 썼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인터뷰는 간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초능력 연구소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연 2기가 나올지 2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능력 연구소 두 번째 편 2탄도 나오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만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팬아트가 온 게 있어가지고요 일러스트 그려주신 분들이나 뭐 팬아트 그려주신 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요 안에다가 이제 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들어가! 비켜! 예 비켜! 비켜! 이거 뭐야 이거! 예 여기 좀 부셔봐! 오케이 됐어 자 이쪽부터 볼게요 이쪽부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욱퐁벨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잡들님 너무 이쁘다 야 너 없으니까 괜히 그 반응이 별로다 자 이쪽을 쭉 볼게요 요거는 류아님 이거는 라더님이고요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아침 노랑색님 와 퀄리티 봐 야야 부시지마 와 이거 초영연구소 퀄리티 보소 이거 제인 언니랑 리베도 있는 것 같아요. 연다 교수님 저 위에 흑막. 요거는 이것도 아침 노랑생님이네. 우와 감사합니다 아침 노랑생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다르님께서 또 이렇게 완결을 축하한다고. 야야 다 너무 다 같이 얘기하면 이게 깨진다. 한 명씩 해라. 자 그리고 이쪽에 뱁새님 너무 귀엽다 눈이 수고하셨습니다 완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쪽을 또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 지옥판다님이 아 잠들 안 통하지롱 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옹님의 이것도 완전 잘 그려졌다 진짜 에메랄드 팝니다 에메랄드 아니야 그거 내 초능력이야 에메랄드 팝니다 자 이쪽은 민설님이 도티각별님을 좋아하나봐요 아 진짜? 자 여기는 다모님의 이 초초우 작품 여기는 절편님의 도티님이네요 아 귀엽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볼까요? 자 요 마르셀로님? 마르셀로님의 초능력 연구소 도티님 너무 잘생기게 그리는 거 아닌가요? 여기 초능력 연구소 1 완결 벌써 이분은 2탄이 나올 거를 기대하시고 1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도도레님 도도리? 도도레님 감사합니다 여기 1인치 왜 저리 가봐 1인치킨님 여기 또 각별님 너무 멋있게 그려주셨어요 자 엘라님 도티님 그려주셨고요 오 이것도 완전 잘 그리셨다 생보님?
야 진짜 야야야 야. 아이고 너무 좋아서 죽었네. 그러니까 죽었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너무 좋아서 죽어. 근데 너무 너무 귀엽게 그려주셨다. 감사합니다. 또 이쪽 와 우리 육터님이 또 이게 클라스고 너무 야 너 좀 비켜봐 좀 그림 좀 보게 해. 비키라고 와 우리 육터님 클라스 클라스가 와 또 대박이 이제 육룡이 귀여운 거 봐라. 어쨌든 이렇게 또 그려주셨어요 육터님 클라스. 자 소나기님이 오 소나기님 그림 엄청 잘 그리신다. 자 여기는 나루나님 여기. 예! 아 진짜 그래 코아랑 가슴이 라더가 죽었어. H 똑같은 H로 시작해서 여기는 켈리님 저랑 도티님이 있고요. 공기인간님께서 저희 이렇게 총료연구소 그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샤트님 와 그림체 너무 귀여우시다. 오 이렇게 또 그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점짱님인데 움짤이에요. 패빌러스 코아 쿨하게 그렇다면 나는 쿨하게 퇴장하도록 하지. 퇴장! 아. 자 여기는 내 눈을 받아 마투시 중입니다. 여기는 하트고 뻥 이런 식으로 와 작품이 진짜 엄청나네요 여러분.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여기 연다 나도도 다 있고 와 감사해요 정말로. 예이. 저희가 초용료연구소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화가 최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저희가 20화 꽉꽉 채워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2탄이 나오게 된다면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총연구소 외전까지 마무리했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다른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해요. 안녕! 안녕! 고마워!